네, 안녕하세요. 우리 몇 페이지부터 보면 되죠? 파트 3 들어가면 되나요? 오케이, 파트 3 들어가 봅시다. 파트 3에요. 처음에 있는 단어예요. 인큐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악몽, 목마. 참 오랜만에 들어보죠, 목마. 제가 알고 있는 목마는 빵집 이름인데, 우리 동네는 빵집이 목마란 빵집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마, 가위, 나인메어. 그쵸, 나인메어. 그쵸, 그 시저스 아니죠. 이 인큐버스라는 단어는요, 원래 여러분 그런 단어 알죠? 인큐베이트라는 단어 알아요? 인큐베이트가 뭐예요? 아기를 부화시키고 이렇게 누워있게, 원래 큐베이트가 누워있게, 안에 누워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동안에 등장하는 악마가 인큐버스라는 악마예요. 근데 솔직히 이 단어 원래 굉장히 안 좋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Evil spirit supposed to be lie. On a sleeping person, 뭡니까? 자고 있는 사람 위에 덮친다는, lie on, 그 사람 위로 덮쳐요. 그리고 weigh him down, 그쵸? 그 사람을 짓눌러요. 그쵸? 내가 자고 있는데 그 위에 딱 덮쳐서 누워서 나를 막, 그쵸? 우리 가위 눌러보면 그러잖아요. 눈 떴는데, 그쵸? 또 정신이 말짱한데, 그쵸? 일어나야 되는데 몸도 안 일어나고 막, 그쵸? 옆에 있는 소리 다 들리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그쵸? 굉장히 공포스럽죠? 저는 그런 가위는 한 번도 못 눌러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위 있다고 해봤어요? 그런 가위요? 저 정신은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어렴풋하게 말도 들리고 그러는데 막 그쵸, 몸을 못 움직이겠고 이런 가위 눌러봤어요? 제가 꾸는 가위는요 항상 똑같아요. 막뭐 경주하다가 어디도 떨어져 버리고 막 이러는 거죠. 막뭐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런 가위들이 주로 많죠. 근데 이 단어는 실제로 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그 인큐버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무서워. 그런 뜻이에요. 아, 참 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자고 있는 사람을 덮쳐서 못 이루게 짓누르는 거. 이거 뭐죠? 이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시간? 아니, 시간이 아닌데 뭐라 그러죠? 어쨌든 여자들한테, 그쵸? 악마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데 그 혼령이 여자들을 겁탈하는 혼령 있죠? 그게 인큐버스라는 악마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악령이, 악마가 자고 있는데 덮쳐서 그 여자를 범하는 악마 있죠? 그 악마 이름이 인큐버스예요. 그쵸? 좀 무섭죠? 그러니까 목마. 그렇죠? 꿈속에서 나타나는 악마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그렇죠? 겁탈을 하는 악마가 인큐버스예요. 그래서 큐브란 단어가 눕다는 단어에서 나중에 우리가 전에 컴브란 단어가 됐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친구 중에 맨날 나한테 기대. 야, 저리 가임마. 근데 꼭 기대고 막 이런 애 있죠. 몸무게 싫고 어깨동무하고 이런 애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인컴벌, 귀찮게 하다. 컴벌섬, 귀찮은. 그렇죠? 여기 내 자리인데요. 누워있는 현직의 인컴번트. 기억나죠? 리컴번트는 뒤로 의존하는, 기대는, 의지하는. 이 컴버하면서 우리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는 채소, 큐컴버, 가든 큐컴버, 오이 이런 다 하면서 컴버란. Tendentious라는 단어인데요, 그렇죠? 연상을 문장 따위가 목적이 있고 선전적인. 밑에 그대로 나왔죠? Having an underlying purpose, not impartial, 그렇죠?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Tendency라는 단어 있죠, Tendency. 그쪽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의도나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텐던시라는 단어도 원래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원래 어디서 나왔죠? 텐트, 잡아당기다, 스트레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익스텐드라든지요, 인텐드라든지요, 잡아당기, 텐션이라든지요 이런 하면서 텐트 하면서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거. 어느 쪽으로 잡아끄는 쪽으로 방향성이 있는 이거에서 텐던시스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편견이 있다는 단어는 아까 봤듯이 밑에 있는 거 임파셜이라는 단어에서 파셜, 그렇죠? 바이어스드, 원사이드, 프리주디스드 그런 단어 많이 봤었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당파적이란 마음이랄 때 뭐라고 쓰죠? 파티슨, 그렇죠? 파티슨이라는 말 많이 썼죠? 파티슨, 그렇죠? 그런 단어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디절터리라는 단어에서요, 디절터리라는 단어 봅시다. 체계가 없는, 일관성이 없는, 산만한, 비지속적인, without system, not continuous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어원이 뭔가 하면요, 원래 SULT 있죠? salt 이게 뭡니까?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디저털리의 D는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다가 이리 떴다 저리 떴다 뭐라고요? 야, 너는 글자 문체가 맞지 무슨 미친년 널뛰듯이 막 이러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어나가는 게 이게 디저털리한 거예요. 그래서 종잡을 수 없고 산만한, 그렇죠? 종잡을 수 없고 산만한, 그렇죠? 이 썰트가 뛰다는 거, 어디를 향해서 다 같이 뛰어서 공격하는 거 어설트란 단어 알고 있죠? 그렇죠? 어설트란 알고 있고요. 또 반복적으로 튀어나오는 결과물을 뭐라고 그러죠? 리절트란 단어도 알고 있죠. 리절트요. 리절트. 됐어요? 이 썰트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잡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가장 많이 본거뭐 있었죠?
주제를 벗어나는 뭐 있었어요? 그죠? digressive 같은 거요. digressive. 그죠? 주제를 벗어나는 digressive. random 한 거고요. 그죠? random. 그 다음에 haphazard. 기억나시죠? 이런 단어. haphazard. haphazard. random하고 haphazard하고 그냥 쓰면 aimless, pointless. 전혀, 그죠? 목적의식이 없는 겁니다. 지 멋대로. 됐죠? pensive도 우리 받든 단어예요. 생각에 잠긴, 고민하는. deep in thought. 그죠? 맨 뒤에 보면 어때요? melancholy. 그죠? 이거는 약간 상념에 잠겨 있으면서 우울해하는 게 melancholy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 잠겨 있고, 그죠? 상념에 잠겨 있고, 명상하는. 이 pensive의 pen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었죠?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매달려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주목해 보세요. 펜드나 펜스가 원래는 우리가 복합 원투쓰리 하면서 봤었죠. 뭐였냐면 way, 매달다는 의미에서 무게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잘 재봐, 무게를 재봐 이런 의미에서 펜시브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펜듈럼이라든지 펜던트라든지 디펜드라든지 어펜딕스 이런 거 많이 봤었죠. 매달다는 거예요. 서스펜드요. 그 다음에 또 이 펜드가 무게라는 의미에서요. 폰드로 변해요. 폰드.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게 곰곰이 숙고해보고 재는 거. 이거 무슨 단어 있죠? 폰더. 그렇죠. 폰더. 근데 이 폰더가 나중에 폰더러스가 되면은요, 고민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요? 묵직한, 폰더러스. 그럼 책 같은 게 묵직하고 짐 같은 게 묵직한 거를 폰더러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폰더러스. 이 폰더러스도, 저, 여기 펜스에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런 단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요, 팡세.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팡세라는 거 들어봤죠? 팡세. 팡세? 문학에서 팡세라는 게 이게 명상록, 수상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기가 고민한 것들을 적어놓은 팡세이 이런 책도 있습니다. 됐죠? 곰곰이 생각하는. 생각하다는 의미에서 메디테이트, 코지테이트. 생각나요? 메디테이트가 명상하다. 코지테이트도, 그쵸? 명상하다. 또요. 또 우리가 명상하다는 단어 알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웨이, 무게를 재다는 동사도 곰곰이 생각하다는 의미 있고요. 또 우리가 내가 하는 말 잘 되씹어봐, 곱씹어봐 할 때 씹어보는 거. 추드, 추잉도 명상하다는 의미 있고요. 또요. 제가 아기에 대해 젖주다는 단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젖주는 거. 생각납니까? 아기에게 젖주는 거. luminate. 그쵸? 이 원래는 어원이 아기에게 젖주다는 루미나라는 아기 젖주는 여신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뭡니까? 그쵸? 명상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luminate. 됐어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conjecture, 잭트가 던지는 건데요. 자기가 여지까지 들었던 걸 모아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림짐작, 추측, 억측, 판도, guess 좋죠? guess 또는 우리가 어림짐작할 때 guess 쓰면 그죠? 모두 많이 씁니까? guesswork 해서 work도 많이 붙여요. 추측할 때 guesswork 또는 surmise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럴 거라고 미스가 던지는 거죠. 이렇지 않을까 하고 위로 던져보는 겁니다. surmise, supposition. 괜찮네요. conjecture. 그렇죠? 우리가 또 이렇게 추측하다는 걸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요. 이런 단어도 잘 써요. 수거로 잘 나오는데 이런 것도 기억하세요. shot in the dark요. 굉장히 와닿지 않아요? shot in the dark. shot in the dark. 무슨 말이에요? 남학생들 안 떠올라요, 이거? 훈련소에서요? 전 이거 보고서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뭐요? 야간사격. 여러분, 훈련소에서 야간사격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여학생 야간사격 뭔지 아세요? 밤에 사격을 해요. 사로에 다 앉혀 놓은 다음에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야간 사격 시작했으면 서치라이트를 꺼요. 그래서 준비된 사수로부터 뭐 해서 사격 그래서 쏘지요. 열 발 쏘는데요. 이거 꺼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쏘라는 겁니다. 깜깜한데. 그래서 뭐 이론은 그래요. 총탄이 날아가는 방향을 보고 그렇죠? 처음에 목표물을 조준했던 데 방에서 쏘래요. 자, 나중에 다 쏜 다음에 불킨 다음에 1사로 빵발 다 빵발이에요. 2사로 빵발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3사로 뭐 4발 우와 막 그쵸. 제가 보기에는 딴 데서 쏜 게 맞았을 거예요. 그쵸. 껌껌한 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총 쏘면 진짜 안 맞습니다. 맞춰보시면 있어요. 야간사격이요. 제가 군대에서 야간사격해서 그 표적지에다 맞춰보신 분이요.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그쵸. 어쨌든 훈련소 배우는 거 재밌어요. 지금 배울 때는 짜증나는데 또 그 뭡니까? 조명탄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어두운 데다 총 쏘는 거 그냥 대충 어림짐작으로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렇죠?
훈련소에서 조명탕 하는 거 가르쳐 줘. 저는 그건 되게 유용하게 써먹혔어요. 조명탕 빵 터지면 어때요? 진짜 밝아요, 생각보다. 여학생이 원하는데요. 산동생 같은 조명탕 빵 터지면 그 지역이 싹 보입니다. 그러면 조명탕 터졌을 때, 원래 야간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터졌을 때 적의 위치를 이렇게 눈으로 딱 외워놓은 다음에 꺼지면 그때부터 빠빠빠빵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근데 꺼지고 나면은요, 이게 켜졌다 꺼지면요, 아예 안 켜졌을 때보다 더안 보여요. 눈이 어댑테이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전규범이나 그 FM을 할 때는 어떻게 알아요? 조명탕이 터지면은 한쪽 눈을 딱 가리래죠. 그러면서 위치를 쫙 한쪽 오른쪽 눈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왼손 잡으면 이렇게 한쪽 눈을 가려요. 그다음에 쫙 파악을 해요. 그렇죠? 위치 파악했죠? 꺼져요. 그럼 깜깜하죠. 그럼 뭡니까? 어두운데 어댑테이션 돼 있었던 이쪽 눈을 가리고 다시 이쪽 눈딱 떠요. 그러면 이제 위치 파악한 거랑 이쪽 눈으로 감별하면서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터지면 감고 있다가 꺼지면 다시 이렇게 해서. 근데 생각보다 그거 유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 언제 쓰면 제일 유용해요? 영화 보러 갈 때요. 그쵸? 좀 늦게 들어가고 그럴 때요. 표살 때부터 한쪽 눈을 감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감고 있다가요. 그쵸? 왜? 영화 보러 가다 갑자기 들어가면 자리 안 보여서 막, 그쵸? 자리 찾아 껌껌하니까. 요즘엔 다 잘, 안내가 잘돼 있는데, 옛날 영화 같은 경우 꼼꼼해서 못 찾잖아요. 더 한참 서 있어야 되잖아요. 한 5분 지나야지 이제 대충 희미하게 보면 그때부터 자리 찾아가죠. 근데 미리 표살 때부터 한쪽 눈을 감고 있다가, 저 깜깜한 데 들어갔을 때딱 바꿔키면요. 잘 보여요. 그렇죠? 그럼 자리를 빨리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응용을 해야 되죠. 응용을. 그렇죠? 그래서 shot in the dark라고 해서 이게 억측이라는 의미로 되게 잘 씁니다. 억측이요. 됐죠? conjecture. 이렇지 않을까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컨젝처라는 단어에 젝트는 프로젝트, 서브젝트, 오브젝트 하면서 제트슨, 이제큘레이트 하면서 젝트가 던지다는 의미는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피그먼트요. 요 피그먼트요. F입니다. 이게 만약에 P가 되면 뭔지 아세요? 돼지랑 관련 없습니다. P가 되면 무슨 뜻이에요? 피그먼트는 염료, 물감 이런 뜻이죠. 돼지랑 관련 없어요. 이거는 피그먼트예요. 꾸며낸 것, 상상의 것. 이게 왜 꾸며내고 상상의 것일까요? 어? 아니에요. 그거는 fict고요. 이 fig는요, 원래는요, shape란 뜻이에요. shape, 모양.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란 단어 알고 있잖아요. 어떤 거에 모양, 형체. figure. 그렇죠? configuration, 형체, figure. 그래서 어떤 걸 듣고서, 아, 대충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 하고, 형태 윤곽을 잡아보는 거, outline을 잡아보고, 그렇죠? 형태를 이해하는 거, figure out. 이해하다. 또, 이 figure가 그 형체라는 거 어디서 본적 있었죠, 여러분요? 기억나요? 어떤 거에서, 그쵸, 특징적인 형체를 끌어내서 그걸 가지고 만든 인형, effigy. 이게 인형이에요. 근데 꼬마애가 effigy 가지고 놀진 않습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그 김정일이 있으면 김정일의 특징을 뽑아서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인형 가지고 뭐예요? 그쵸, 그쵸. 늑구다리에다 자기 친구가 있으면 친구의 특징을 따서 인형을 만든 다음에 주변 늑구다리에다가 뭡니까?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죽어라 막 그러면 걔가 어디선가 왜 이렇게 옆구리가 아프지 막 이런 거 있죠. 그 인형을 effigy라고 그래요. 우리 모르 이거 무슨 인형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런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독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옛날 그 이라크전 같은데 이라크 같은 데서 뭡니까? 그렇죠? 부시, 그렇죠? effigy 만들죠. 큰 우리나라 말로 허수아비 같은 거 만들어 부시 모형 형체 만들어서 그거를 hang 목매 달아서 불질러 버리고 이럴 때요. 그럴 때 쓰는 인형들을 effig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꼬마애가 가지고 오는 뭡니까? 바비 돌스 이런 거랑 전혀 틀립니다. 돌은 아니에요. 그렇죠? effigy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형체를. 그렇죠? 그래서 figment 여기 나온 것처럼요. 예문 나온 것처럼 figment of one's imagination. 그렇죠?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상상으로 그려낸 것. 상상으로 이렇게 형체를 만들어낸 것. 그래서 여기 figment 예문 있죠? A figment of her imagination. 요거는요. 한 단어처럼 써요. figment of imagination이요. 됐습니까? fig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fig가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꾸며내다 상상하다는 뜻으로요. 우리가 꿈을 상상, 몽상, 아까도 많이 했지만 이건 약간 몽상에 가까워요. 몽상. 몽상은 언제 합니까? 수업 시간에도 이거, 그쵸? 몽상하시는 분 있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이 멍쾅하면서 뭡니까? 그쵸? 머릿속에 꿈을 꿔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데이드림. 그쵸? 데이드림. 그쵸? 원래 잠잘 때 꿈꾸는 건데 눈 뜨고 있는 대낮에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뭐 하고 있을까 하면서 머릿속에서 몽상하고 상상하는 거. 데이드림. 이 단어 많이 쓰고요. 또 우리가 뭐, 판타즘이나 판타지 또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레브리 그렇죠? 레브리 그렇죠? 어떤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렇죠? 허상 같은 거예요. 레브리 됐어요?
이런 것들이 figment의 의미로 씁니다. 거짓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smattering, smattering, 소량, 소수. 이게 1번 뜻이에요. 아주 적은 양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이요.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이란 뜻인데 시험 문제는요. 2번 뜻이 더 잘 나와요.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 참 어렵게 써놨네요. 영어로 보니까 small amount of number, 소량, slight knowledge. 아주 그쵸. 얄팍하게 하는 겁니다. 얄팍하게 하는 거. 됐어요? 원래 이 스매터는요, 그쵸? 뭔가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요. 참 이게 애매한데요. 원래 의미는 스매터가 뉘앙스가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 이 단어 알아요? 스플래쉬요? 스플래쉬. 스플래쉬가 뭔지 압니까? 스플래쉬가 뭐예요? 물 튀기는 거죠? 물 튀기는 거. 스플래쉬.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스플래쉬라는 영화 있었는데, 그게 무슨 영화였어요? 머메이드요. 잉어가 나오는 영화였었어요. 그렇죠? 여자 미녀 잉어가 나오는 잉어랬나? 잉어가 아니고 잉어. 제가 잉어라고 그랬어요? 잉어. 잉어가 나오는 머메이드. 잉어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잉어 영화 보면 항상 그 잉어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바위에 탁 앉아 있죠. 그래서 한쪽 꼬리를 이렇게 물에 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지느러미를 탁 튀기면 물이 탁 튀기죠. 그게 스플래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튀기는 거는 어떻게 튀기냐면요. 깊은 물에서 튀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얄팍하게 고 얕은 물 같은 게 튀기면 물이 더 튀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빈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그렇죠? 얇은 물을, 그렇죠? 표면에 있는 물을 막 튀는 거야. 표면 물을 튀기는 이게 스매터링의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빈수레가 요란하고, 그렇죠? 얄팍한 거 가지고 아는 척하고 열라 떠들어대는 거, 이게 스매터링의 뉘앙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스플래쉬.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이요? 그런 거 상식으로는 알아두시면 편할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모르고요. 약간 차선 위반을 한번 했다가 딱지를 끊은 적이 있어요. 경찰관. 요즘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딱지를 끊은 적이 있었는데 자꾸 어머니가 한 번씩 그러는 거예요. 야, 무슨 뭐 날라온다. 그래서 아, 무시하세요.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내면 돼요. 무시하세요. 뭐 또 뭐 날라왔다. 무시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거 딱지 끄는 거 그냥 나중에 그냥 돈으로 내면 되는 건 줄 알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거? 그게 틀리죠? 그게 그냥 자동 카메라에 찍힌 거하고요. 경찰관한테 잡혀서 끄는 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하나는 행정법상으로, 그죠, 과태료로 넘어가서 그냥 나중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돈만 갚으면 끝나는데요. 경찰관한테 끄는 거는요,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범칙금이 돼서요, 과태료로 안 넘어가요. 근데 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어머니가 있는데, 야, 너 요번에 날라오면 무슨 재판받으랬네. 그래서, 무슨, 2만원짜리 딱 쓸 건데 재판을 받냐고. 그래서 잘못 날라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쵸? 나중에 그 재판 받으라는 거, 직결 재판, 직심 받으라고 날라오는데, 그거까지 무시했을 때 뭐 날라와요? 40일 운전면허 정지 통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때 쫄았죠. 이거 뭐야. 그래서 갔죠. 가서, 경찰서 가서, 교통기 가서, 아저씨 이게 뭐냐고. 어? 2만원 내겠다고. 받아줘,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그거 기간, 그 범칙금은요, 기간 지나가면요, 돈도 안 받아주고 그냥 그 처벌돼버려요. 그래서 운전면허 40일 정지를 먹어버렸습니다. 난감하죠? 40일 동안. 운전을 안 하고 되니 생각하니까. 그쵸? 그래서 따졌죠. 왜 따졌는지 아세요? 제가 그 딱지 끄는 게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위반상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그쵸?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따졌죠. 아저씨, 보세요.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인데 왜 차를 정지시켜, 면허를. 오토바이 안 타면 될 거 아니냐고. 어? 근데 진짜 내가 오토바이 타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걸린 게 아니고 운전하다가 걸린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끊었을까요? 제가 이랬죠. 아, 죄송해요. 조심하겠다고. 그러니까 아, 끊어야 돼. 그럼 아, 좀 벌써 먹고 좀 싼 거 좀 끊어달라고. 알겠습니다. 싼 거 끊어드릴게요. 그래서 싼 걸로 끊어준 게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진짜 오토바이 타다가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거 위반상 오토바이 아니냐고. 저 아저씨 뭔지 아세요? 저랑 똑같은 셈이에요. 저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가 와서 똑같이 따지고 있더라고요. 아, 이 위반상 이건데 왜 면허 정지시키냐고. 그 사람 아저씨 뭔지 아세요? 노상방뇨였어요. 그쵸, 이 사람이. 위반상이 노상방뇨였는데 운전면허가 정지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반상은 다르게 끊어주더라도요. 그렇게 끊는 것들은요. 그쵸, 면허 정지 뜹니다. 면허 정지.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한테 직접 잡힌 거는요. 곧바로 내야 됩니다. 기간 넘기지 말고요. 그쵸? 너무 웃겼던 게. 그걸 40일 정지를 당하면서 그 열흘을 그 깎아준대요.
열을 깎아주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열흘도 크죠. 40일 중에서 열흘이 뭔가 하면 여기 어딥니까? 양재동에서 좀더 가면 성남가기 전에 거기 사거리 있죠. 그 저 이마트 있고 그 옆에 뭐 있어요? 코스코 있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뭐 그 운전 안전관리공단인가 있는데 거기서요 5시간짜리 가서 수업을 들으면은요 저 면허 정지를 뭐 열흘 깎아준대요. 그래서 또 그걸 들으러 갔죠. 이라 뭐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런데 의외로 그죠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요? 거기가 바뀌었대요. 옛날엔 정말 지루해서 사람들이 시간 때우고 신문 보고 막 음악 듣고 이랬었는데 거기가 그 사교육 학원처럼요. 그 운전 안전 교육하는 사람들이요. 경쟁 체제로 봐서요. 그래서 끝나고 가면서 이렇게 점수 매깁니다. 들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점수가 안 되면 잘려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재밌게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운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에 관해서 여러분 생각보다 모르고 있었던 거 되게 많이 알았습니다. 그렇죠? 막 이런 것도 배웠죠. 시골 편도 1차선에서요. 차가 이렇게 여러분 차 가고 있는데 여기 차가요. 자, 깜빡이 켜놓고, 본네트 열고요. 그렇죠. 여기서 막 그렇게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운전하고 왔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 네? 유턴을 해요? 유턴하면 안 되죠. 어떻게 가요? 어느 학생 그러더라고요. 뒤에다 세워놓고, 그렇죠. 뭐 도와드릴 거 있나요? 그거는 예쁜 아가씨가 와서 그렇게 할 뜻이요. 그렇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나가죠. 지나가다가요. 우회전하는 차랑 꽝 부딪혀요. 이해요. 그렇죠. 중대과실이죠. 중앙선 위반했죠. 다 뒤집었습니다. 그렇죠? 그 우선 소 생각한다. 그게 하필이면 그때 아니에요. 이 사기꾼들이에요. 이랑 짜고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런 길에다가 저렇게 해놓고요. 차 오면은 한쪽이 신호 보내고요. 얘가 이렇게 중앙선 넘어서 넘어갈 때 거기서 치고 나서 그냥 받아버리는 겁니다. 당한 사람들도 몰라요. 그렇죠? 저런 건으로 전국을 돌면서 엄청 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을 되게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스플래시에서 그게 떠나가냐고요? 제일 싼 게 2만 원인 줄 알았는데요. 15,000원짜리 딱지가 있더라고요. 15,000원짜리. 위반 사항 중에, 교통 위반 중에 15,000원짜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일 싼 거. 물튀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비고 오고 갯날 차 지나가고 옆에 사람들 걸어가는데 그냥 지나서 물튀기죠? 그거 걸리면은 그쵸. 그게 15,000원짜리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신고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지나고 있는데 차가 지나면서 물튀기, 그쵸. 물튀기고 지나가는 차 있죠. 그 사람이 지나고 있으면 물튀기면 안 돼요. 그것도 범칙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스플래시요. 그쵸. 멀리도 갔네요. 그쵸. 스매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량이란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니까는 그냥, 그쵸. 넘어가면 되겠네요. 됐죠? 소량이란 단어 중에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대시란 단어 알고 있죠? 대시요. 우리가 다시 얘기하는 DASH 이것도 a dash요. 그러면 아주 소량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ethereal 그렇죠? 이제 ether 원래 이게 ether까지 쓰면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화학과 없어요? 에테르란 말 들어봤어요? 에테르 이게 ether예요. ether.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묘한 영묘한 탈속적인 이런데요. 공기 중에 어떤 기운 같은 거 있죠? 이게 ethereal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ethereal은 영어에 나올 때는 unearthly delicate 어떻게 그렇죠? 그 세속적이지 않은 섬세함 또는 seeming too light 너무 가볍고 그렇죠? 그래서 공기 중에 떠나는 겁니다. spiritual for this world 이 세상에는 너무나 영혼적이고 정신적인 여기 영묘한 미묘한 탈속적인 그렇죠? 하늘에 있는 기운의 이런 뉘앙스가 ethereal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 ether가 원래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면요. 그거 있죠. 그거를 얘기해요. 그 보세요. ether. 우리가 에테르라는 게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장작불을 막 피우면은요. 그렇죠? 그 시골 같은 장작불 피우면 어때요? 이글이글 끓으면서 어때요? 그렇죠? 그 불 위로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피어오르는 기운 있죠. 그게 원래 ether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혼령이 나타나면 그냥 혼령이 사람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막 기운이 영묘한 기운이 막 이렇게 떠오르죠. 공기 중에 이렇게 막 후광처럼 이런 것들을 그렇죠? ether 얘기하고 ethereal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뭐 같은 단어를 잡기는 좀 힘들긴 하겠네요. 그렇죠? 영묘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infidel 이건 우리 많이 봤던 단어죠. FID가 faith 믿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이 없는 애기 때문에 뭡니까? infidel 그렇죠? 무신론자. 그렇죠? 무신론자. 이게 무신론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불가지론자인 agnostic하고는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 FID가 믿음이라는 거 어디서 봤어요? 모든 걸 털어놓는 거 confide
confident 믿을 수 있는 친구. confidence 믿음과 자신감 또는 그렇죠? 비밀 이런 의미도 있고요. 믿음을 깨는 거 perfidy. 그렇죠? 변절 또는 perfidy. 뭐라고 그랬었죠? 그 배반 이런 의미라고 했었죠. FID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 믿음과 관련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신론자나 저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슷하게 쓰이는 거 아까 얘기했던 agnostic 뭐라고 그랬었죠? 엄밀히 얘기하면 같지 않다고 그랬었죠? 불가지론. agnostic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요.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heathen. heathen. 이 단어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heathen. 이거는 원래 의미는요. 무신론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방인 이교도란 뜻인데, 그렇죠? 기독교 크리스천티 중심에서 뭡니까? 자기네 종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나 이방인은 다 뭐예요? 그렇죠? 신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교도 이방인의 의미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그렇죠? 히튼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부더링 화이트인가요? 그 폭풍 연덕 보면 거기 히스클리프 나올 때 그 히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렇죠? 그 자신의 정통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이교도적인 사람 할 때 쓰는 단어라고 얘기하죠. 됐죠? infidel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sacrosanct 그렇죠? 이게 뭡니까? 신성한 겁니다. sacro도 신성이고요. sanctuary도 신성한 겁니다. sacrosanct. 그래서 이 sacrosanct는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가요?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신성한 그렇죠? 신성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sacrosanct 할 때 우리가 sacro도 그렇고 sanct도 그렇고 둘 다 본 적이 있었죠. 그렇죠? sacred도 들어본 적이 있었죠. sacred.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헌납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sacramento 성찬. 그렇죠? 그 성당에서 먹는 음식 sacramento 이런 것도 봤고요. sanct는요. 성스러운 곳이 뭐죠? sanctuary. 성지. 그래서 이 성지에 들어오면 돼, 들어오면 안 돼. 이런 단어가 뭐 있었죠? sanction. sanction 기억나세요? sanction. 그래서 sanction이 허가하다는 의미도 있고, 제재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었죠? sanction.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sanctimonious. 그건 뭡니까? 성스러운 체하는. 성스러운 체하는. 그죠? consecrate. 이런 거 할 때, 성스럽게 만들다. desecrate 할 때, 신성 모독하다. 이런 단어들이요. 했었던 겁니다. 다. 그죠?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성스러운의 의미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뭐죠? 동의어로 holy, holy요. 또는 또 무슨 단어 있죠? 성스러운 H-O-L-Y, holy라는 단어 있고요. 또 무슨 단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 알죠? 이 단어 헷갈리지만 이게 뭐예요? hollow 아니죠? 이거는 속이 텅 빈. 그래서 우리가 투명인간 나오는 영화 제목은 뭐예요? hollow man. 그렇지만 지금 정상에 의한 거 뭐죠? hollow. 이게, 그렇죠? 뒤에 우는 후광 같은, 연기 같은 거예요. hollowed. 그렇죠? 이런 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텅 비어 있고 이런 의미로 해서 무슨 의미도 있어요? 구라의. 그렇죠? 사기의. 과장된. 그렇죠? 그 안흥 찐빵 같은 거 있죠? 공갈빵. 그렇죠? 와, 이거 먹으면 열나 배부르겠다 했는데 안에 텅텅 비어 있죠? 그게 hollow 빵이죠. hollow 빵. 그렇죠? 이 hollow, 이 hollow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게 성스러운 뜻입니다. hollowed요. 그 다음에 deify, 신으로 숭배하다, 신으로 삼다. 이 단어 여러분 옛날에 저하고 수업했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D-E-I의 die가요. 나중에 dios, deus 이런 건데 이 deifier, 이게 신이란 뜻입니다. 신. 그래서 make God of worship as God. 제가 이 die라는 단어 언제 얘기했었죠? 신이라는 거? 신화 관련되는 거 언제 얘기했었죠? 기억 안 납니까? 일본 애들은요. 자기네 왕을, 천왕을요. 뭐라고 생각해요?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 그래서 그 인간의 형체를 빌어서 태어나 있지만은 천왕은 신이 강림한 인간이다라고 해서 자기네 신 천왕을 부를 때 영어로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반은 인간이지만 반은 신이다. 그래서 반이 데미죠. 마치 데미소다처럼요. 주스 반, 소다 반에서 데미소다처럼 데미가시라고 부릅니다. 이게 반신 반인이란 뜻이에요. 반은 신을. 이게 데미가시라는 영화 얼마 전에 개봉하지 않았어요? 데미가? 그 뭐 포세이돈의 아들이 그 뭐죠? 포세이돈의 아들 나오고 그 뭐야 그 영화 제목이요? 아 번개 뭐야? 누가 그런 거 영화 공부하라고 영화 보래요. 그렇죠? 번개도둑. 번개도둑 영화 보시면 있어. 번개도둑 보면 거기 나오는 애들이 다 뭡니까? 데미가시라고 부르죠. 그렇죠? 하나는 그렇죠? 아버지는 신이고 하나는 인간이고 그래서 데미가 그래서 데미가시라고 부릅니다. 반신반이에요. 근데 이 천왕들이 그렇죠?
그 의원들을 모여서 신의 뜻을 알아보도록 회의를 시키는 것, 다이어트요. 기억납니까? 제가 일본 국회를 다이어트라고 얘기했었죠. 일본 국회의원들이 살이 많이 쪄서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신성한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다이어트. 여기서 다이파이도 신으로 숭배라는 뜻입니다. 됐죠? 우리가 숭배하는 단어, worship이라는 단어 여기 나온 거 알게 있겠고요. 또,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뭐 있죠? idolize, idolize.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 됐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숭배하다. 근데 실제로 봐보세요. 이 단어가 실제로 문장에 쓰이면은요, 어떻게 쓰일까요? 신격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말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야, 걔네 나를 신격화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요. 저 아첨하고 아부하고 이런 의미를 많이 쓰겠죠? 에듈레이트나 이그젤트나 익스톨이나 그쵸? 이런 것들로 많이 쓸 겁니다. 실제로 나올 때는. 그 다음에 devout라는 단어가 있네요. devout, devout, 독실한 경건한. pay serious attention to religious duties, 종교적인 의무에 관심을 주는 독실한 경건한 이런 뜻입니다. 그쵸? 헌신적이고요. 그럼 이 단어는 당연히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든 걸 갖다 바치는 devote에서 나왔겠죠? devote. devote가 뭡니까? devote oneself to, 뭐뭐에 헌신하다, 다 바치다, 헌납하다. 그럼 devout도 모든 자기의, 그렇죠? 정성과 힘을 다 쏟는 경건한 의미로 나온 거네요, devout. 그래서 우리가 아침 예배 같은 걸 뭐라고 그래요? morning devotion, 그렇죠? 아침에 경건하게 자는 게 모든 거를, 그렇죠? 갖다 바치는 게 devotion이라고 얘기하죠. 됐어요? 독실한. 우리가 이 독실한으로 또 많이 알고 있는 거뭐 있습니까? 여기 안 나와 있지만요. pious라는 단어 많이 봤죠? pious요. pious. pious. 됐죠? 그 다음에 heresy. 그쵸? 이단. 그쵸? 이단. 이교도. 그쵸? 이단은 어디서 나온 거죠?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이 단어 알고 있죠? 어서 봐라. 이 단어는 솔직히 히러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못 봤을 때 무슨 단어 많이 써요? 히라티커, 히라틱, 허라틱 해서 이교도의, 이단의, 히라틱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본 거죠?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한번 여기 영어로 된걸 읽어볼게요. Belief or opinion contrary to what? What is generally accepted, especially in religion? 참, 이것도 애매하긴 한데요. 이 단어가 어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heir. 그쵸? 상속자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맨 같은 거 영화 보면 돼. 악마가 이렇게, 그쵸? 자기의, 뭡니까? 그쵸? 뒤를 이래를 뽑아가지고 걔한테, 그쵸? 사상을 전파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잘못된 사상을 물려받고 계승받는 것을 히라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쵸? 조금 점프하긴 하지만 일단은 에어란 단어랑 같이 외우면은 쉬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단이란 단어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어포스테이트. 어포스테이트. 이게 배교자. 이단자, 어포스테이트, 배교자, 이단자. 됐어요? 또 이단, 이교도, 뭐 있죠? 변절자라는 의미로 말해요. 종교를 부인하는 사람. 반복적으로 신이나 어떤 종교를 부인하는 사람, 레니게이드. 그렇죠? 레니게이드. 이것도 변절자, 이교도. 그렇죠? 갈아타는 애예요. 또는 우리가, 그렇죠? 어떨 때는 양의 옷을 입었다가, 어떨 때는 늑대 옷을 입었다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애. 그래서 요 단어 한번 기억 문제 나오겠습니다. 턴 코트요. 코트가 뭔지 알죠? 그렇죠? 겉옷을 바꿔입는 애. 이것도 배신자예요. 변절자. 턴 코트. 그러니까 우리가 컨버트라는 개종자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렇죠? 이건 좀 나쁜 의미로 트레이더, 트리즌, 그렇죠? 트레처리, 변절하고 배신하는 단어로 쓰는 것 같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Recusant라고 되어 있죠? 권위에 따르지 않는,
person refusing to submit to authority. 그렇죠? To comply with regulations. 그래서 어떤 규정을 순응하려고 하지 않고 권위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 이 단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요. 이 recusant예요. 이 cus가요. 원래 뭐에서 나온 거죠? cause에서 나온 거예요. cause요. cause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be cause 쓸 때요. cause 이렇게 쓰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말할 때 보면은요. 그렇죠? cause 이렇게 쓰는 애 많은데 이 cause가 무슨 뜻이에요? 원인. 그렇죠? 여러분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더 가져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무슨 의미 있죠? 명분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명분. 그렇죠? 대의 명분. 그렇죠? 누구나 따라야 될 규칙과 명분 같은 게 cause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 이유인데 그게 그렇죠? 정당한 의미는 그게 cause라고요. 명분이라고 하면 그 명분을 리 back 거부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따라야 될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을 그렇죠? 거스르고 어긋나는 애. 이게 recusant의 뜻이에요. 그래서 권위와 명분을 따르지 않는. 권위와 명분을 따르지 않는. 됐죠? 그 다음에 ecclesiastic. 그렇죠? ecclesiastic. 무슨 말이죠? 성직자의 목사의. 성직자의 목사의. 성직자의 목사의. of clergyman. of clergyman. 이 단어는 안 외워질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이런 단어들 몇 번 써보지 않으면 외우기 되게 힘든데요. 이 단어도 여러분 비슷하게 알고 있어요.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연상시킵시다. 어떻게 연상시키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죠?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 중에 그런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막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 쪽으로 동조하게 뽑아내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성직자죠. 그렇죠? 많은 대중 중에 신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렇죠?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골라서 많은 신도들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목사의 성직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단어에서 뭐 떠오르는 단어 없나요? 그렇죠? eclectic이요. eclectic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절충적인. 그렇죠? 여러 가지에서 뽑는 그 단어하고 같은 형태에서 만들어진 거죠. 일반 대중들, 많은 대중들 속에서 그쵸? 신의 자녀와 신의 뭡니까? 충종들을 그쵸? 충신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저 성직자들을 보통 그쵸? ecclesiastic 이렇게 씁니다. 됐죠? eclectic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모양이요. 그쵸?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clergyman, churchman, 그쵸? churchman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또 우리가 이거요, 이 단어요. 이 단어도 그런 의미예요. 클럭 그러면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점원으로 알고 있는데 점원은 누굽니까? 점원이 누구예요? 뭐 하는 애예요? 그렇죠. 가게에 있는 애가 다 점원이에요? 나 주인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점원은 주인이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인간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모든 인간의 주인이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들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누구예요? 점원을 하나 고용하죠. 그래서 내 뜻을 따른 애들을 잘 설득해서 꼬셔와. 그래서 이 클럭이라는 단어는요. 클러리커. 그러면 성직자라는 의미를 많이 씁니다. 목사님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고용한 그쵸, 점원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쵸? 물건 팔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거 사세요. 막 있죠. 교회 다니세요. 그런 맥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쵸? ecclesiastic 이것도 뭡니까? 왜? 그쵸? 여러 대중에서 뽑아내는 건지 알 수 있겠죠. 됐어요? 여러분 이 단어도 헷갈리는 거 있어요. 퍼스널티, 퍼스널티 이것도 성직자라는 뜻입니다. 성직자. 우리가 뭐 미니스터라든지요, 파스터라든지요, 그렇죠?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특이해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든 거. 퍼슨 이것도 성직자. 채포, 채플린, 채포, 채플린 이런 것도 있었죠. 채플린. 그 제가 옛날에 주지스님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멍크는 무슨 멍크? 레버런드, 그렇죠? 리비어에서 나온 거, 존경하시는 거에서 레버런드. 이것도 그렇죠? 목사님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 레버런드. Reverend, Reverend. 됐어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 단어. Homily, Homily. 그쵸? 설교 훈계. 밑에 단어 보세요. Sermon이라는 단어 가장 많이 쓰죠. Sermon. 설교나 훈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Homily는요, 원래 Homily가 아니고 Homily라는 단어인데 이 Homily라는 단어가 원래 Conversation, 대화라는 뜻이에요. 대화.
그래서 누구랑 얘기하는 말씀을 homily 이렇게 씁니다. 말씀. 그렇죠? 이제 이 homily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이거 여러분 또 많이 헷갈리는 거. homily 했더니 또 뭐랑 헷갈려요? homely. 이거 homely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동의어 ugly. 그렇죠? 못생긴 거예요. 못생기고 하고 설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아까 sermon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아, 예문 있군요. preach란 말도 많이 씁니다. preach. 그렇죠? 옛날 마돈나 노래인가요? 신디러퍼 노래인가요? 파파 돈 프리치. 아빠 설교 좀 그만하세요. 아빠가 목사님일까요? 아니죠. 프리치는 뭡니까? 잔소리라는 의미도 많이 쓰죠. 잔소리. 또 우리가 강연이라는 의미로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설파를 하고 오는 거. 그렇죠? 여기저기 뛰어가서 설파하고 오는 거. 그 단어 기억나요? 디스코스요. 그렇죠? 리코스가 반복적으로 가는 거라서 의존. 디스코스가 강연, 그렇죠? 연설, 설교. 디스코스요. DIS. 그 다음에 코스 붙이면 되죠. 코스는 했었는데요. 커에서 나온 거라고요. 달려가다. 그 다음에 시니스터. 시니스터 뭐죠? 불길한. 불길한. 원래 이거 의미 뭡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죠? 원래 의미 뭐예요? left-handed. 왼손의. 그렇죠? 왼손의. 왼손잡이라는 것에서 불길하고 흉하다는 의미를 씁니다. suggesting evil or the likelihood of coming misfortune. 제가 이것도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왜 이런 의미가 생겨나게 됐는지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원래 페니키아족이 만든 게 알파벳이라고 얘기하죠. 페니키아 언어가 나중에 변형되면서 알파벳이 되고 영어가 된 건데, 옛날에 페니키아가 만들었을 때는 어때요? 글씨의 방향이 지 멋대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해서 위에서 아래로 여러 개 썼었는데, 그리스 신화 중에 뭐예요? 왼쪽에 어떤 의미가 있죠? 악마가 거주하는 곳이 왼쪽이라는 그리스의 신화가 있은 이후로부터 뭡니까? 글씨를 오른쪽으로 써가게 됐죠. 그리고 모든 게 오른쪽 위주로 서구 문화가 만들어졌죠. 그 이후부터는 뭡니까? 그렇죠? 왼쪽을 불길하고 나쁘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건 동일하게요. 우리가 오른쪽, 왼쪽 봤을 때요, 동쪽과 서쪽 중에 어디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봅니까? 보통 동쪽을 오른쪽으로 보고 서쪽을 왼쪽으로 보죠. 그건 그리스 문화가 아니고요. 동양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문화, 중국 문화도 어디예요? 그렇죠? 서쪽이 뭡니까? 황천길이 서쪽에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동해에서 왜 이럴까요? 그렇죠? 그 해가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게다 그렇죠? 옛날에 서황우라는 그 사람인데, 이게 죽음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여신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동양에서 뭐라 그러죠? 어떤 귀신이에요. 그래서 서쪽은 다 그렇죠? 죽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 뭡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요. 저희 나도 옛날 구한말 때, 옛날 조선시대 때 사형장은 다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다 죽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뭐예요? 서쪽에 뭐 있어요? 서대문 형무소 있죠? 회피는 서대문에 다졌을까요? 그래서 서쪽은 뭡니까? 그래서 형무소의 이슬로, 그렇죠? 그래서 서쪽도 저 불길한 악마적인 죽음과 관련된 게 서쪽이에요. 그렇죠? 됐죠? 그래서 시니스터 불길하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까 봤던 오맨 있죠? 오맨 해서 어미너스라는 단어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흉악한 무시한 할때 이런 단어 기억납니까? 다이얼. 그렇죠? 무시무시한 다이얼. 다이얼. 기억하세요. 불길하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루크란 단어는 우리 얘기했었죠?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요행, 운 좋게 들여맞음, something resulting from a fortune accident, 우연한 lucky stroke, lucky strike, 그렇죠? 또는 windfall, 바람이 불어서 뚝 떨어진 과일, 횡재, 이런 의미로 쓰는 게 그렇죠? 플루크예요. 이게 플루크가 어디로 가면요? 일본어로 가면 후루쿠 데스네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뽀록구 개뽀록 이렇게 되는 게 그렇죠? 언이라고 그랬었죠. 이게 정말 많이 변한 겁니다. 그렇죠? 후루쿠. 이게 뽀록구. 그렇죠? 뽀록. 그렇죠? 야, 뽀록으로 났네 막 이런 단구 칠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 뽀록구가 원래는 플루크라는 겁니다. 행운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플루크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강아지 나오는 거. 그렇죠? 운 좋은 강아지 얘기 나오는 거. 플루크라는 영화. 개 이름이 플루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운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hap hazard, hap chance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거, 행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lucky. 그 다음에요. Harbinger. 예언자, 전조란 뜻입니다. 예언자, 전조. 예언자, 전조. Somebody or something that, 그쵸? Foretells the coming of somebody or something. Somebody or something. 보세요. 이 Harbinger는요, 원래, 하빈저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신 분 있나요, 혹시요? 하빈저라는 말 많이 들어보신 분이요. 근데 무슨
피트니스 센터 가면 헬스클럽 용품 중에 하빈저라는 그런 브랜드 있던데, 하빈저. 원래 이 하빈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요, 그 쉴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하버, 이게 뭐죠? 항구죠. 항구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아세요? 어? 그쵸. 항구가 두 가지 의미를 잘해요. 이게 동사로 쓸 때요. 하나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다. 그래서 고려하다, 품고 있다. 그쵸? 하버예요. 보호하다는 의미까지 있고요. 왜요? 폭풍과 올 것 같으면 어때요? 항구에 정박하죠. 그럼 항구가 이렇게 방파제를 이렇게 막아서 배를 품고 있고 보호해주죠. 그래서 고민하다, 아기를, he's hovering. 그쵸? evil spirit. 그러면 그는 아기를 악의요. 아기가 아니고 악의. 나쁜 감정을 hovering, 품고 있는 거예요. 또는 hovering something. 그러면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도 있죠. 근데 하버가 그런 의미에서 무슨 의미겠죠? 정박지 또는 쉴 곳,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하빈저는 원래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요, 보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은 미리 막 구름이 먹먹해지고 그러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 중에 옛날 사람들, 시골 사람들 뭐 비 올 것 같네, 그게 뭡니까? 막 이렇게 미리 천막 치고 이랬죠. 미리 자기의 쉴 곳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새들 같은 거 보면요, 폭풍 올 것 같으면 미리 이렇게 비피할 곳을 미리 만들어 놓든지, 그쵸? 아니면 쥐 같은 거 있으면 뭐 땅을 미리 파고 쉴 곳을, 그쵸? 자기가 숨을 곳을 파고 들어가든지, 이걸 알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올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어떤 재앙을 대비해서 미리 쉘터, 원래 이게 쉘터의 개념이거든요. 쉴 곳, 숨을 곳을 미리 만드는 걸 보고서 뭐예요? 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이게 하빈저의, 그쵸? 유래입니다. 됐죠?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전조라는 의미로 뭐 프리머니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죠. 그렇죠? 프리시지라든지 또요. 전조라는 의미로 많이 쓰죠. 우리가 영자 신문 중에서 소식을 널리 미리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문이에요. 헤럴드 굿. 그렇죠? H-E-R-A-L-D. H-E-R-A-L-D. 헤럴드. 그렇죠? 또 선구자라는 의미 뭐 있었죠? 미리 가는 거. Precursor, Forerunner. Forerunner.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있죠? 또 예감. 이것도 불길한 전조라고 쓰는 거죠? Premonition. Morning 할 때 morning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것도 했었죠? M-O-R-N.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Warn. W-A-R-N. 경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경고해 주는 게 Premonition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예감 전조 또는 Feeling of uneasiness. Consider as warning. 그렇죠? Warn이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경고, 불길한 예감. 예감이나 어떠한 그 동물적 예감이나 육감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뭐예요? Animal instincts도 좋고요. 또요. Hunch라는 단어를 많이 봤죠. Hunch, hunch. 알아요? Hunch요. H-U-N-C-H요. 이 원래 hunch는 뭐예요? 원래 hunch는 뭐죠? 혹이라는 뜻입니다. 혹. Hunchback. 그럼 꼽초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서 뭔가 뿔끗하고 저 기분이 뭔가 여기 뭔가 느낌이 이렇게 만져져. 이런 거에서 헌치가 어떤 동물적인 감각, 예감이라는 의미도 많이 쓰고요. 그쵸? 됐어요? 예감. 아까 제가 프리시지라는 단어는 얘기했었죠. 프리시지요. P-R-E-S-A-G-E. 프리시지. C-G가 세이지. 그쵸? 현명하고 아는 사람인데 미리 알아채는 게 프리시지. 예감이라는 뜻입니다. 코 밑에 바로 나와 있죠. 프리시지요. 같이 계속 연결해서 이어보세요. 그 다음에 Precise죠. Foretell, 그 Predict, Potent라는 단어 좋네요. 이것도 어떤 전조와 예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Potentious, 그러면 어떤 예감이 되는 이런 뜻일 수 있는데요. 이 Precise의 Seize는요. Seize가 알다는 뜻이에요. See, 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eize라는 단어 말고 Seize만 한번 네모쳐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지? 읽을 때 Sage라고 읽죠. Sage 제가 두 가지 뜻 가르쳐드렸어요. 하나가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다 모든 걸 꿰뚫어보고 아는 현명한 사람, 현자. 이게 세이지고요. 이 세이지란 현자라는 의미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죠? Sagacious요. 그죠? 형용사형이죠. 현명한. Sagacious. 이런 단어가 나오죠? Sagacious요. 현명한. 그 다음에 또 세이지가 여학생들 좋아하는 뭐 있다고 그랬었죠? 피부미에 좋은 쑥의 의미 있다고 그랬어요. 쑥, 세이지. 그죠? 프리시지는 미리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일기예보 할 때 뭐 있죠? Forecast 있고요. 그죠? 또 예언, 미리 말하는 건 prophecy, prophecy, P-R-O-P-H-E-C-Y, prophecy, 그렇죠? 또 이런 거 있죠. 우주전법 같은 거요, 그렇죠? 뭐 쌀 같은 걸 던지든지 또 서 말발굴 봐서
그렇죠. 또는 기륭 화복을 점치는 거, 또는 새 모양을 보고, 자, auspicious. 그래서 이런 거 뭐라 그래? augur. 이것도, 자, 어떤 기륭 화복을 점치기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 그래서 augury, 예언, 또는 augur, 예언하다. 됐죠? presage하고 같이 기억하면 되네요. portent도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conjure, 그쵸? conjure. 여러분, J-U-R. 이게 뭔지 아세요? Jure. Swear. Swear. Jure가 원래 swear의 뜻이에요. Swear가 뭡니까? 두 가지 이것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맹세. 두 번째가 뭐죠? 욕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맹세의 의미를 쓰는 겁니다. Conjure. 그건 뭡니까? 말로, 뭐뭐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뱉는 순간 그 사람이 뭡니까? 마음이 정해지는 거죠. Conjure는요, 말로 막 해서 뭐예요? 불러들이는 겁니다. Conjure.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witch 나오는 거, witch 뭐라 그래요? 마녀, 마녀인데 그 마녀, 할머니 마녀 말고, 뭐라 그러죠? 매파라고 그러나요? 그 여자애들, 진짜, 샤먼 애들 모여서 이렇게 신 불러내는 애들 앉아서 막 부신사 막 그러면 막, 떨면서 혼령이 불러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영혼과 혼령을 불러내다. 막 뭔가 이렇게, 그죠? 뭐할게 나와줘, 나와줘 해서, 그죠? 영혼과 혼령을 불러내는 게 컨저예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죽여버렸죠. Call force evoke, 그냥 불러내다. 그쵸? 자아내다로 쓰였는데 원래 컨저는 무슨 의미다? 그쵸? 어떤 사람의 죽은 영혼을 불러내다는 의미에서 나온 뜻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처럼 call force나 evoke 말고 그렇게 영혼과 혼령을 불려내는 사람을 컨저러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컨저러. 그냥 여기서 축소시켜서 어떤 걸 떠올리다 불러내다 정도로 약화시켰네요. 여기 나온 대로 그냥 call force요. evoke요. 또는 네가 또 evoke 동의어로 많이 쓴다는 거 뭐죠? illicit, E-L-I-C-I-T, illicit, 자아내다, 불러내다, 자아내다, 불러내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incantation, incantation, 주문, 마법, 요술, 매직에 쓰이는 words예요. 그 다음에 charm, 이것도 charm도요, 여러분, charm을요. 매력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매력이 맞는데, 그 매력의 매자가 원래, 그죠, 마녀의 매자입니다. 그래서, 마녀나, 그죠, 마법사가 가진, 그죠, 어떤 마법의 힘, 이게 charm이에요. 그죠? 그래서, oh, she's so charming. 그러면 걔는 뭡니까? 마녀예요. 그죠? 나를 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혹시키다 할 때, charm이나 glamour 다 마녀의, 그죠, 매직 파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pell. 이 spell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spell이 철자를 쓰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뭘로 쓰인 거죠? Cast a magic spell on 할때 magic spell이 뭐죠? 주문. 또 spell이 또 하나 뭐 있죠? 세 번째, 그렇죠? It's so 그렇죠? Severe dry spell 할때 dry spell 기간이라는 의미도 잘 나오죠. spell 기억하세요. 그러면 incantation은요, in 불러내요, 들어오게 합니다. cant는요, cant 기억납니까? cant요? cant가 무슨 뜻이에요? Sing a song 노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 오페라 같은데 노래하는 부분을 cantata, 그다음에 프랑스 노래를 chanson. 그 다음에 또요, 성가곡이나 애들 노래를 뭐라고 그러죠? 챈트. 챈트 알죠? 챈트. 노래를 불려서 누구를 홀리는 거? 이에 붙여서 인챈트. 그쵸? 그러면 인칸테이션은요, 노래 같은 걸막 불러서 뭡니까? 혼령을 불러내고 매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이나 마법 요술이에요. 박 선생님이, 박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되고 싶은 직업이 원래는 뭐래요? 가수래요. 정말 안 어울리죠? 그렇죠? 가수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수가 정말 저 행복한 직업 같지 않느냐.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먹고 살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홀리는, 그렇죠? 가수의 목소리야말로 사람을 홀리는 주문과 마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주문과 마법이 있었던 겁니다. 옛날부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지금 현대적으로 변한 게 가수의 노래죠. 왜? 사람들 들으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다 갑자기 그 노래를 듣으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경쾌해서 같이 저 박자를 치고, 그쵸? 그게 옛날에는 뭡니까? 그쵸? incantation 또는 enchant 사람을 홀리는 주문으로 쓰였던 거고, 지금은 그게 뭡니까? 그쵸? popular song 대중음악으로, 그쵸? 대중을 그쵸? 홀리고 있는 거죠. 이해합니까? 네. 저는 솔직히 안 믿었어요. 뭔가 하면은 그 음악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믿었어요? 그냥 그 어댑테이션의 산물인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음악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음악 들으면 좋을까?
안 좋겠지? 그냥 시끄럽겠지? 근데 자꾸 이런 게 좋은 음악이야, 멜로디 하니까 이게 익숙해서 음악이 좋게 들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때요? 선천적인 거죠, 음악은요. 왜? 가장 기본적인 음악이 무슨 악기가 사람한테 가장 선천적이에요? 타악기요. 그렇죠? 왜? 엄마의 심장 박동에 적응한 애가 태어나면 뭡니까? 타악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금관악기, 목관악기 얘기하는데 사람을 가장 매혹시키는데 또는 홀리는데 주문을 거는 데 좋은 악기는 뭡니까? 타악기죠.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요. 그 외국에였어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잘하는 무슨 클럽도 아니고 무슨 그때는 그 무슨 락카페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락카페 같은 데 소개시켜주겠대요. 홍대 쪽에. 근데 따라갔는데 결국엔 뭐 술집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일반 빌라예요. 지하예요. 근데 거기도 판때기로 써놨어요. 뭐라고? 하수도. 그렇죠? 술집 이름이 하수도예요.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멘트에, 그렇죠? 그 흑인 애들 세 명이서요. 악기만 틀어요. 그리고 그 의자도 없고 다 앉아서요. 다술 마시면서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추는지 아세요? 모든 한 20명이요. 요거 한 교실 반도 안 되는 공간인데 20명이요. 고개만 흔들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처음에 이거 뭐야? 정신병자도 아니야. 그렇죠? 고개만 계속 흔들어요. 그래서 옆에다 병을 놔두고 다 이렇게 그, 저, 스탠딩 벤치 있잖아요. 그런데 서서 고개만 흔듭니다. 근데 그, 거의 걔가 여기 너무 좋다고 갔는데, 뭐, 외국 애들 갔는데 되게 싼데죠? 걔는 원래 안주도 안 시키고 그냥, 저, 술만 마시니까. 그 맥주 하나 시켜놓고요. 그래서 시켜놓고 계속 그냥 모두 앉아서, 야, 좀 이상하다. 근데 거기 나온 음악이 다 뭐예요? 그 아프리카 타악기 있죠? 모든 음악이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이것만 한 시간을 반복을 해요. 그리고 모든 애들이 다 고개만 들고 있고요. 그럼 정말 이상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심장박동수를 움직이는 타악기랑 이게 그저 조화가 되면요. 홀립니다. 거기 한 30분 있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같이 둥둥둥둥.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인챈트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주문은 뭐가 있죠? 에브라카데브라. 에브라카데브라 있고요. 허커스 포커스 있고요. 그렇죠? 비비디바비디부 있고요. 또뭐 있어요? 또 무슨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아줌마, 응? 하쿠나마타타. 하쿠나마타타는 그거죠. 잘되라는 거죠. 잘되라 그러고 뭐 젠디 젠 뭐인데 젠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 어쨌든 그 꼬마애들 만화 같은 거 많이 보면은 그 마법사들 할머니들 많아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 마법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됐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세요.